안녕하세요. 부트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12월 8일 저녁에 방송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은 게스트 식객으로 추위를 잊게 하는 따뜻한 미소의 배우 심희영과 강원도 홍천의 자연밥상을 찾아 떠납니다.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당찬 배우, 팔색조 매력이 가득한 판무파탈 배우 심희영은 톡톡 튀는 심스틸러로 어느덧 데뷔 24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심희영의 남편은 배우 최원영입니다. 강원도 하면 막국수입니다. 그래서 식객과 배우 심희영이 찾은 세 번째 홍천 맛집은 막국수집인데요.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에서 메밀콩국수로 유명한 시골 막국수입니다. 이 집은 다른 막국수보다 독특하다고 하는데요. 식당의 구조가 일단 특이합니다. 하숙집으로 운영하던 공간을 개조한 식당인데요. 세월의 흔적이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그런 실내입니다. 주인장의 손길로 유지되는 정겨운 공간인데요. 메뉴 중에 메밀콩국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식객 일행은 메밀콩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이 집은 메밀을 반죽한 지 오래되면 푸석해지고 뚝뚝 떨어지므로 주문과 동시에 반죽하고 뽑아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메밀면을 자랑합니다. 9,000원짜리 메밀콩국수가 나왔습니다. 면이 간으로 엉기지 않는 메밀면인데요. 적당히 진한 콩물을 잔뜩 머금은 가느다란 메밀면은 식객 일행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메밀 콩국수의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메밀면의 조합은 메밀가루 60%, 밀가루 40%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황금 반죽 비율은 12년의 노화라고 하는데요. 밀가루가 많으면 질겨지고 메밀이 많이 들어가면 뚝뚝 끊어진다고 합니다.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메밀 6, 밀가루 4의 최상의 배합입니다. 메밀 콩국수의 핵심은 콩 삶은 물과 콩을 같이 갈아야 합니다. 콩 삶은 물을 버리면 덜 고소해지기 때문인데요. 콩물을 면포에 걸러서 부드러운 콩물만 내린다고 합니다. 홍천의 겨울별미 콩물 막국수의 탄생입니다. 감자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합니다.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감자가 가진 풋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유의 맛을 살린 감자전입니다. 속까지 데워질 뜨끈한 콩물 모두부는 두부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정성이 많이 필요한 콩물 모두부인데요. 절대 배반 없는 순박한 강원도의 맛입니다. 티가 없는 음식인데요. 고소한 맛이 더 강한 따뜻한 콩국물입니다. 감자전은 기름에 튀기듯 부치는 두툼한 홍천식 감자전인데요. 1만원 하는 콩물 모두부도 매력있는 메뉴입니다. 감자전, 콩물 모두부와 함께 콩물 막국수 한 상이 완성이 됩니다. 오로지 정성으로 천천히 하라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은 주인장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옛 방식 그대로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의 손맛을 담고 싶은 주인장은 그럼에도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은 아닌 것 같다고 겸손해합니다. 콩도 그렇고 엄마 실력이 낮다는 겁니다. 맛의 여운이 진한 콩물 모두부까지 먹고서 식객은 막 만들어 먹었다고 막국수인데 이제는 보존해야 할 귀한 메뉴입니다. 라는 만평을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